어떻게 기권을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앞에 특히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중에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인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교회 남은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끝난 뒤에 다리를 뻗어놓고 앉아서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다리 아파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하죠. 집사님 기도 못해. 집사님 기도 못해. 목사님 오시면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기도 못해. 기도 못해. 벌벌 떨고 그날 아침에 나왔어요. 하루 종일 이 가슴에서 이 소리가 들렸는데 네가 하냐? 내가 없지. 네가 하냐? 내가 없지. 그 새벽기도 맡았는데 하루 종일 그 소리가 가슴에서 나는 그지질 않은 네가 하냐? 내가 없지. 네가 하냐? 내가 없지. 꼭 이 템포로 하루 종일 가슴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날 해가 저물어지고 수도 밑에서 벌레를 빼고 있는데 그 소리가 계속 그 시간도 가슴에서 나니까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그 집사님이 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어야지. 그거 입으로도 안 하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시간에 그 소리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걱정이 생겼지. 한 대 아침에 그 집사님 새벽 기도를 안 나와야 돼. 새벽 기도를 나오면 또 기도를 해달라 하면 어쩌나. 이런 이제 걱정이 생겼어. 잠을 잤는데 새벽이 됐어요. 그 집사님이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집사님이 먼저 나와서 그 자리가 딱 앉아서 새벽 기도를 풀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새벽 예배를 끝났는데 또 그 집사님이 똑같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나 다리 아파 죽겠는데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루 종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거든. 그러면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리를 붙여놓고 양쪽 무릎에다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 집사님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다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그 집사님이 다리가 안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 일반 관광객이 들어오면 거기서 시오리를 파는 그 집사님이었어. 아니 집사님이 그 직장에서 사람들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도받는다. 아이고 죽겠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네. 그랬는데 그 이후로 병든 내게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가 돼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제가 그때부터 느끼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유종을 그렇게 알았어요. 고름이 깊게
머리를 번들었는데 바늘만 하늘로 딱 생겨도 그냥 구름이 확 쏟아지면 살 것 같아. 방에서 방을 걸어갈 수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하루는 그 생각이 부동하며 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그 저처럼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첫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그렇게밖에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픈 것이 오늘은 싹 가버렸어요. 어쩌다 생각을 하니까 그 아픈 것이 싹 가버렸어요. 아, 그렇게 아프던 대표시 이렇게 안 아팠지. 위에서는 볼 수도 없고 이 밑에가 무릎이 거울을 갖다 놓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니까 거울로 비치는 그 모습이 칼로 이렇게 찢어갖고 구름 싹 뽑아내고 이렇게 꼬면 자국만 하나 딱 생기고는 구름은 온전한 게 없이 딱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셔요. 자기 교회에 청년 하나가 혼자 사는데 그 청년이 급성 냉장이 걸렸대요. 24시간 안에 수술을 안 하면 죽는 그런 그 급성 냉장이 걸렸는데 밤새도록 그 청년을 받아놓고 목사님은 강회사에서 기도를 하고 사모님은 그 밑에서 청년하고 같이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했더니 새벽이 되니까 그 맹장이 다 터져서 쏟아 나갔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회를 하는데 저 제일 뒤에가 제가 앉아서 제가 속으로 저 목사님 거짓말도 참 하시네. 어떻게 맹장이 기도한다고 저렇게 어? 수술이 되면서 터져서 나갔다.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도요 그 유전을 도저히 그러면 애기 안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치료를 했어요. 작년 재작년 우리 목사님 대장암으로 알고 있는 통증이 오면 막 못 견디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다가 방에다가 사람에 그 넣어놓고 이렇게 만져보면 그 아래가 이렇게 막 힘들 뭉쳐서 꼭 차돌베개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 넣고 기도를 그냥 미친 듯이 손을 꽂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차돌 같이 올라오는 그게 구름으로 해주면서 냉장고 냉동을 시켜서 얼음 덩어리를 갖다 이 바닥에다 놔두면 조금 있으면 그게 다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뭉쳐 올라오는 그 암덩어리가 녹아서 내려가고 이런 것을 수없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의사가 이 암이 피로 전이가 됐으면 다 전이가 돼서 죽을 텐데 암이 어디로 퍼져 나가도 똘똘 뭉쳐갖고 거기가 있어서 그것만 떼어냈어요. 그것만 수술해서 떼어냈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부흥이 결혼을 시작해. 지금 부흥이 안 되는 이 시점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기도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 이 말씀이 자꾸 제 가슴을 저지르고 자꾸 그런 생각에 자꾸 들어서 목사님 그 의자를 치고 기도를 좀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자를 치고 이렇게 기도를 허대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이 선교 기도원이 이 마지막 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나. 이런 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기도 부탁하면서 이 말씀 오늘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